맥문동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맥문동축이고요. 신요 찬요 전순위 1460년 적복령 맥문동축 적복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문 농정회요 원문입니다. 맹문동 생자 세정 교주 일찬 백리 이합 의인 일합 생지황 교주 이합 생강즙 반잔 선장 이인 백미자수 후화산미즙 자성희죽 집원위 구역 번역문 맹문동 생 것을 깨끗하게 씻어 즙을 낸것한 잔, 흰쌀 두 호, 율무 알맹이 한 호, 생지황 황즙 두 호, 생강즙 반 잔을 준비해 놓고 먼저 율무와 흰쌀을 끓여 익힌 다음 앞에서 준비해 놓은 세 가지 즙을 넣어 끓여 묽은 죽으로 만들어 먹으면 위암과 구역질을 치료한다. 조리법 1. 맹문동 생 것을 깨끗이 씻어 즙을 한잔 냅니다. 2. 생지황즙 두 홉과 생강즙 반 잔을 준비합니다. 3. 율무 한 홉과 흰쌀 두 홉을 함께 넣고 끓인다. 4. 죽이 익으면 준비해 놓은 맹문동 즙, 생지황즙, 생강즙을 넣고 묽은 죽을 쓴다. 조리기기는 잔입니다. 문헌자료 이식류찬요 원문 치심 흉결기 범민공기에 풍열경사 구건 적복령 맹문동 각일량 송미일합 우좌세 수이태 잔반 전지일 잔반 거제 함이자수 좌죽 온온식지 번역문 가슴에 기가 뭉쳐 답답해하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과 풍사 바람의 사기 한사 차가운 사기 습사 습한 사기와 입이 마르는 것을 치료하려면 적복령 맹문동 각한 양과 좁쌀 한 옥을 준비한다. 약재를 잘게 쪼개고 물두 대접판을 넣고 달여 한 대접판으로 졸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좁쌀을 넣고 삶아 죽으로 만들어 따뜻하게 먹는다. 조리법 1. 적복령 한 양과 맹문동 한 양을 잘게 쪼개고 물 2.5 대접을 넣고 달인다. 2. 1.5 대접으로 졸인 다음 찌꺼기를 제거한다. 3. 2에 좁쌀 1홉을 넣고 삶아 죽을 만든다입니다.